안녕하세요. 저 수원도시포럼 연구원장이자 한신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혁신의 리더, 또 혁신의 지도자, 혁신의 군주라고 알려져 있는 정조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정조시대의 혁신정책과 또 혁신사상이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되기를 희망하면서 늘 새로운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저의 활동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높이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위원이 총 22명이 선정이 되게 되었는데 저를 혁신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에 대한 혁신안을 제안하고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토론하면서 이제 확정된 의견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저희 그 혁신위원회는 2월 말까지 혁신정책을 최종 정리하고 6월 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번에 만들어진 혁신정책 안을 전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저희 더민주혁신위원회에서 만든 혁신정책 안을 이렇게 아시게 된다면은, 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정말 파격적 혁신을 하는구나. 많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권한을 이렇게 축소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권한을 돌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제가 쓴 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추천 도서였던 리더라면 전도처럼이 있고, 또 예전에 이제 그 수원 화성과 종조, 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혁신 사상을 이렇게 널리 알리게 된 이산종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혹은 뭐 종조와 다산이 꿈꾼 대동의 도시 화성,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의 핵심 내용은 바로 정조 시대에 아주 뛰어났던 문화, 예술, 정책, 그리고 경제정책, 또 혁신사상을 오늘날 대한민국과 또 한반도 전체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매우 컸었고요. 특히나 저는 문화 콘텐츠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을 축성했던 축성보고서였던 화성성역의계, 또 해경공 씨의 8일간의 화성행차를 기록했던 원행을묘 정리의계, 또 동서양의 무예를 정립했던 정조 때 만든 무예도보통지, 이와 같은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그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바로 제가 쓴 책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많은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민선 8기 시절은 정조개혁 시즌2, 또 문화예술을 일상으로, 또 재정을 갖다가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복지를 더욱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에 대해서 단순하게 야 뭐 역사 교수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역사가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결국은 저와 같이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 즉 지식인들이 바로 정치에 참여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사대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비와 대부, 관직에 나간 분들이었고, 사가 대부가 되고 대부가 사가 되는 것이 일상적인 일들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500여 년 이상 바로 오랫동안 어떤 지식인들의 정치 참여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또 정치 참여를 했던 지식인들이 다시 이렇게 역시 학문의 세계로 나가는 것들도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조시대 정치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떤 정치와 또 행정에 대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요. 또 특히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만 9년 동안 수원시에서 연구직 공무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획하고 만들었던 많은 문화예술 공연들이 지금 수원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성장을 했고, 당시에 화성 안에 정말 빈 상가밖에 없었는데, 제가 여러 콘텐츠를 도입을 해서 도시재생을 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핫플레이스 행궁동을 만들게 된 이제 기반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역사적 지식, 문화적 지식, 또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생각들을 현실 접목시켜서 수원이라는 도시를 더 나은 도시,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시, 더 행복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준비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많은 전문가 인력들과 함께 새로운 수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수원이 이제 특례시가 되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죠. 오랫동안 수원 시민들이 바라던 바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수원 특례시가 됐을 때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제일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떤 재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현재의 수준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례시가 되면서 다양한 정책도 만들고 또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규제도 좀 혁파되면서 새로운 일들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례시가 됐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일은 바로 수원시의 예산을 늘릴 수 있게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특례시와 관련된 나머지 4개 도시, 뭐 용인 특례시, 또 고양 특례시, 창원 특례시, 이 특례시의 시민과 또 그 특례시 함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모두가 다 특례시로 하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있는 시민과 또 정치인들과 함께 연대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어떤 특례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예산 재정권을 더 확대하는 일을 먼저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실제로다가 그 복지 교육 분야가 모든 특례시의 50%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늘려야 되는 일인데, 수원시에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원에 아주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굴뚝을 갖고 생산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는 없거든요. 바로 이제 최첨단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첨단 과학 단지를 유치하는 것들, 또 벤처 기업을 유치하는 일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그 판교 벤처밸리에 있는 많은 그 기업인들,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최첨단 연구원들 많이 만나봤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원에 새로운 실리콘밸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첨단 연구단지 또 바이오단지를 갖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좀 규제를 갖다가 좀 철폐해서라도 저는 수원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그런 이제 첨단 산업단지를 이렇게 유치하고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원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별히 문화예술 기반이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떤 문화의식과 또 문화에 대한 향유권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도 제가 좀 인터뷰 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정조의 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매우 특별한 문화, 예술의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아주 특별한 문화 공연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문화 공연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수원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이 미술관 하나로 그 도시가 먹고 살거나 아니면 대형 공연을 통해서 그 도시가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듯이, 저는 화성 행궁을 중심으로 바로 무예 24기, 그리고 해경공시 회사 김차능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능행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을 복합하고 종합적으로 세계적인 대형 공연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수원을 먼저 세계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수원은 단순하게 어떤 대한민국에서 으뜸 도시, 문화 도시, 경제, 삼성전자가 있는 경제 도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유명한 도시들과 워싱턴, 또 뭐 로스앤젤레스, 뉴욕,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이런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게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고 또 저와 함께하는 많은 수원 시민들이 꿈꾸는 수원의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은 크게 그 세 곳 정도가 될 수 있는데, 크게 보자면은 소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수원 이제 군공항 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수원 군공항은 이전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었는데, 국방부하고 국토교통부가 수원 비행장 이전을 완전히 정부 안으로 확정을 했고요. 또 이전 지역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원 군공항 이전은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국가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준비 기간과 더불어서 전체 군공항 이전에서 새로운 그런 벤처밸리가 만들어지는 기간을 10년에서 약 한 15년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그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준비하는 단계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은 인선 7기 8기 시절에는 순환 산업단지 유치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원시 유지 중에 지금 이제 푸른 지대 일대, 그 일대에 굉장히 좋은 땅이 10만 평 가까이가 있고요. 그 지역을 갖다가 첨단 산업단지로 만드는 과정과 더불어서 지난 그 민선 5기, 6기, 7기 때 하지 못했던 SK 그 소위 말하는 사이언스 파커, 이 서수원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연결되는 성균관대학교 그 일대 지역을 R&D 사이언스 파크 부지로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민선 8기 시절이 되게 되면 서수원 지역에 R&D 사이언스 파크 지역을 갖다가 더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지역이 서울 농대 그 앞쪽과 뒤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넓은 지역을 갖다가 첨단 벤처밸리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판교 벤처밸리는 포화 상태가 되어가지고요. 1단계, 2단계를 다 이제 완전히 지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이제 지역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 벤처밸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을 바로 수원으로 만들 생각하고 있고요. 수원에 있는 남아있는 벤처밸리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바로 서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서수원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안들을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억강부약이 예전 시대에는 좀 더 명확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성장해 있고 또 사회적 약자들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면은 그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이렇게 극대화돼서 그러니까 명백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약은 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제 친한 선배이기도 한 분이 아주 심한 발달장애인 아이를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약은 이렇게 자신의 의사표현도 힘들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아주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빈민층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0이 넘어서 허리가 굽은 상태로 비 오는 날 아침에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이 숨은 땅에는 더 이상 있게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 또 아이 때문에 고통받아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이 곁에서 살아가는 부모님들, 그 아이보다 단 하루를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게 바로 수원 씨가 책임지고 수원 씨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열정으로 그런 좀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생각한 억강부약입니다. 그러나 제가 꿈꾸는 억강부약은 바로 가장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세상, 그것이 제가 생각한 억강부약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수원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매우 특별한 장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수원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도시거든요. 밤늦게 어디를 가든 뭐 하든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다니는 도시가 이제 그 안전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안전한 도시에서 추가로 더해서 건강한 도시까지 같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수원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문화 기반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기반이 많이 사실은 또 부족해요. 발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126만이 넘는 거대 도시 이 수원에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 지역 전체에 골고루 문화 기반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이 매우 친화적인 도시,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녹지 공간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녹지 공간, 환경과 더불어서 자연과 더불어서 숨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정조가 이야기했던 부수다남자, 부유하고 건강하고 인구가 번성하는 대도시의 꿈을 저는 21세기 수원에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 시민과 함께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더 멋진 특례시, 더 나은 특례시,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원 특례시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2022년 이민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